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빛입니다. 오늘은 부가세법의 이해를 돕고자 한번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냈는데요. 네,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부가세법, 네, 제조업의 공급가는 뭐 10만 원이라고 해둡시다. 네, 1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는 10%인 네, 만 원이겠죠? 그럼 제조를 했는데 최종 소비자한테 바로 갈 수도 있어요. 물론 바로 갈수 있지만 거의 유통업자분이 중간에 껴있게 됩니다. 왜냐면 소비자분이 자전거로 말하자면 자전거 공장에 꼭 찾아갈 수는 없어요.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샀는데 중간 단계를 하여튼 뛰어넘고 사기는 쉽지 않아요. 왜냐면 그 자동차에 있는 뭐 만들어진다는 뭐 부산 뭐 포항 뭐 이런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자동차 공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자전거 판매점이 있으면은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 어딘지도 모르는 자전거 공장까지 찾아가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유통자는 네, 10만 원에 받아서 15만 원 네, 팝니다. 매입세액은 15,000원이겠죠? 그럼 최종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될 텐데요. 근데 실제 유통업자는 아까 매입세액이 15,000원이 되지만 세액은 15,000원이 되지만 실제는 세액은 5,000원만 내면 됩니다. 네. 아까 이 부분은 제조업자분이 10%를 냈기 때문이죠. 요게 부가세법입니다. 네. 요걸 이해하시면 편하겠죠. 네. 요거의 회계 처리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매입입니다. 네. 차변 먼저 당연히 쓰시는 거 아시죠? 차변 먼저 쓰는데 상품. 네. 요거 부분을 분기하자면 상품 10만 원. 네. 차변에.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만원 쓰시면 되고 대변에는 뭐 외상 매입금 11만 원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이렇게는 요 부분은 매입 유통자한테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외상 매입금이니까. 네, 다음입니다. 매출을 분기 한번 해봅시다. 네, 차변에 외상 매출금 네, 16만 5천 원. 네, 대변에 상품 매출 네, 15만 원.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1만 5천 원. 요건 유통자에 대한 분기겠죠. 또 1분기 신고는 3월 31일에 있죠. 부가세를 냈다고 요거 쳐봅시다. 이 상태에서 요거는 유통자가 냈다 예수를 해놨다가 내는 거죠. 그러면 분기를 했을 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5,000원,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0,000원, 미지급금 5,0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쉽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나라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단계가 있어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.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부가세의 이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